옆집에 코난이 살면 이사 갈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옆집에 사는 건 상관없지. 걔랑 친구가 되냐가 문제지. 코난이랑 친구 돼서 살아남는 사람은 이제 그 패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꼬맹이 패밀리라든지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이제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 하긴 뭐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살아남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 납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걔네 친구들도 납치 한 번씩 다 당해요. 죽을이기 몇번 넘겨야 되니까. 그래, 친구가 되진 말아야지. 옆집에 사는 건 괜찮습니다. 이웃이 죽을 뿐이에요. 이웃은 좀 위험하려나? 어린이 환장단은 진짜 신기해. 살인사건 현장에 초등생들이 막, 그냥 막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긴 코난부터가 좀 신기하긴 하죠. 초등학생이 그 살인 현장에 막 들어가는데 경찰관 아저씨들이 말리지도 않고, 살짝 혼맞네. 이놈! 들어오면 안 돼! 이래놓고 딱히 막진 않아. 그리고 또그 탐정 아저씨는 벌써 마취약 중독이야. 지금 마취약을 지금 몇백 방을 맞은 거야. 지금 몇백 방그 정도 마취약을 맞았으면 거의 마취약 중독 증세가 일으켜가지고 지금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네.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엔딩 중에 한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저거 그 탐정님이 더 이상 깨어나질 않아서 아마 코난이 잡혀 들어가는 엔딩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아마 그 작가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지금 한 20년 했나요? 코난으로 한 20년 했으니까 이제 아우 나 피곤해가지고 이제 못 해먹겠네 이럴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따끈따끈 베이커리라는 전설의 만화가 있었지. 그 만화가 이제 계속 연재해달라고 편집진에서 계속 보내니까 짜증나가지고 작가가 마지막에 진짜 엔딩을 환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갑자기 스트리트 파이터가 돼가지고 막 달심 나오고 막 지구 붕괴되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따끈따끈 베이커리 막 이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설레가 있어요.